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 속에 있습니다. 7000년 전 사람들도 고래를 잡고 살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반구대 암각화 속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생면 신암리 지역 사람들인데요. 7000년 전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7000년 전에 울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울주군 신암리에 가면 그 의문이 해결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야, 선생님 역시 네. 바다는 이 겨울바다죠. 아, 예, 그렇죠. 저 하얗게 빛나는 파도를 좀 보세요. 예, 와, 예, 마음이 탁 트이는 듯한 예, 기분인데요. 예. 뭔가 겨울이라 예. 더 하얗고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예, 예. 선생님, 그런데요, 이 간절곶은 왜 오자고 하신 건데요? 아, 그렇지. 이게 온 거는 이 이제 바다와 사고, 저 바다에 저 배를 보잖아요, 그죠? 고대 시대에 선사 시대도 배를 타고 그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 네. 또 그리고 또 그 아주 높은 그 문화가 참 그 한국의 트로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지역이 또 우리 울산에 있어요. 그런 곳이 울산에 있다고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신암리라고 관절곶에서 요 넘어가면 나살이잖아요. 나살이 선생님 나살이. 그다음 그다음 동네가 신암리입니다. 신암리고. 신암리? 제겐 생소한 마을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네요. 예, 와, 예, 꼭 유럽의 작은 마을에 예, 온 것 같아요. 예, 예, 예. 선생님, 정말 이 예. 소박하고 아담한 게 참 정감 가는 예, 그런 예, 예. 마을 풍광인데요. 예. 근데 정확히 이곳이 어딘가요? 신암리, 신암포구입니다. 신암포구. 지금 요 신암포구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여기 이제 마을이 이제 원래 여러 마을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이제 실리라는 마을, 세 마을, 이제 그게 세 마을이라 그래. 세 마을, 실리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중리라는 마을이 제일 큰 마을이고, 중리. 그 다음에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여기는 송리라 그래. 송리. 송리. 예, 예. 송리라 그러고 여기는 이제 그 신암포인데 원래 이름은 굴령포입니다. 굴령포. 옛날에 우리 역사 자료 보면 조선시대 이렇게 기록하면 굴령포라고 자주 나와요. 왜 이 굴령포냐면 이제 이게 이제 굴령이란 말이 구멍이다. 궁탱이다. 구멍이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게 네. 푹 들어왔다는 거죠. 한국의 포가 쫙 안 들어왔잖아요. 네. 외부에서 보면 이게 이 포가 쑥 들어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일본에서 배가 오면 그 부산포로 외관으로 배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항상 바람에 밀려가지고 배가 이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놔두면 배가 항상 이쪽으로 와요. 파도를 피하기 좋은 지형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도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일찍이 문명도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트로이로 불렸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도대체 이곳 마을과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건가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트로이라는 유물이 여우의 언덕 위에 있잖아요. 여기 트로이 언덕입니다. 여기 소나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 우리가 그, 굉장히 그, 2013년에 발굴해가지고 그, 선사시대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한 수천 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윤기문 토기, 이제, 우리 덧무늬 토기라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귀한 건데 하나만 나와도 보물입니다.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게 뭐 수백 개가 나왔습니다. 그 나와가지고, 이후에는 또 온갖 뭐, 서경 뭐, 칼, 서경 도끼라든지, 뭐, 음망추라든지, 뭐, 그 다음에 보섬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그 해양 그 도구들, 낚시, 또, 특히 이제 이음 낚시에 그, 결합식 낚시에 그 축이 되는 거, 그 결합식 낚시에 좀 위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네네네. 많이 나왔거든요. 신암리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제 기원전. 기원전. 뭐, 6000년. 6000년. 또는 기원전 5000년. 5000년. 예, 그게 이제 신석기 시대의 전기입니다. 신석기 전기. 우리 신석기 전기는 그 말하자면 윤기문 토기, 덧무늬 네. 토기가 나오고 후기는 이제 젊은 토기라 그러잖아요. 빛살무늬 토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기 위에는 이제 이게 이 언덕이 뭔지 굉장히 미스터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전이다, 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비너스 같은 거 나왔거든. 그 신석기 비너스, 여인의 여인상, 네. 토, 이런 이제 흙, 토우라고 이제 인형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 배 모양 토기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을 모시는 곳이 신전이 이곳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한 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윤기문 토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윤기문 토기를 그 만드는 공장이다. 하나의 공방이다. 그런 주장이 또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옛날에 창고였다. 그 여러 가지를 보관한 창고였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대로 흙에 묻혀가지고, 그게 약 8천년 만에, 수천년 만에 나온 거죠. 고리원전 건설 때문에 이주한 마을. 새로이 집을 짓다가 신석기 시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7천년 전에 이 언덕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이게 풀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네, 네.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그 신암리 바닷가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이제 신골매 마을인데 아. 옛날에 골매 마을이 저쪽에 있다가 이제 네. 그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 주택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온전을 만들면서 이제 비워주고 왔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유물이 집중적으로 나온 곳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이 동네 새로운 동네가 그 여기는 1935년 그러니까 외정 시대 그때 이제 사이토 다다시라는 분이 이제 요 이제 그 일본인이 여기서 그 젊은 토기를 발견을 했어요. 그 학자인데 그래서 첫 알려졌죠. 그래 그 뒤에 이제 계속 유물이 나와가지고 1960년대는 이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고 그다음 70년대는 이제 그 우리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도 발굴을 또 했어요. 문화재 연구하는 데서. 그런데 그때 유물이 엄청 많았어요. 그 유물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첫째 이제 그 윤기문 토기, 그 덧무늬 토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지천으로 내가 그때 와서 봤거든요. 그래서 유물이 막 흩어져 있고 막 온데 있는 걸 봤는데 신암리 유물의 전형적인 토기 모습입니다. 흙을 덧대서 무늬를 만들었는데요. 7000년 전에도 예쁜 그릇을 쓰고 싶은 마음, 요즘 세댁들과도 같았을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요. 이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는 그쪽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왜 예, 그쪽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위치가 가장 좋으니까 신석기 시대 같은 주로 이제 농경도 뭐 농경보다도 주로 이제 채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이게 바닷가니까 이 수렵 이제 어로 행위를 많이 했죠. 배를 떼어가지고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흔적으로 우리가 볼 때 방구대 안각 같은데 배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배 그림. 그게 그런 배가 이런 문바다를 나가는 배였다는 거죠. 신암포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7000년 전 사람들도 지금처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요. 요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옛날에 고기잡이 네. 그 고기를 이제 주로 신석기 시대에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고기잡 우리 유적이 보면 그 고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은 게 나타나요. 그 당시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낚시 실제 낚시로 고기를 잡았죠. 결합식 낚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고기를 이게 축에다가 이 사슴 뼈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이렇게 고기를 잡았던 그런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그물 음항추 네. 그 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항추가 나오면 옛날에 이렇게 그물을 짜가지고 이렇게 섬유를 짜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작살이 나와 작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고기를 찔러 잡잖아요. 네. 가까이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그런 자국도 나오고 그래서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고기 잡는 게 굉장히 번성했다. 그리고 울산 사람들이 옛날에 뭐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고 또 특히 고래도 우리 그때 많이 또 잡아먹었다는 게 인근에 확인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찬란했던 신암리 유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유물이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만한 여인의 조각상. 7000년 전 여인의 모습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한 비너스 여인상 이래 흙으로 만든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흔히 보이다시피 네. 윤곽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특이의 가슴이 이래, 이래 크고 처져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애들 젖을 먹이니까 그 가슴이 큰 걸 그대로 표현했고 그 허리가 짤록하고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가 만약에 두상과 팔만 있었다면 이게 진짜 그리스의 그 밀로의 비너스 이상으로 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관심사는 한결같죠. 세련된 조개 목걸이와 팔찌도 발굴했습니다. 오, 어머 이건 뭐지? 예, 요거는 이제 요 배 모양 토기입니다. 네. 이 배가 이래 배 모양이잖아요. 정말이네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네. 그 모형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를 일부러 깨요, 이래. 뜻대로 깨면 이제 그 신이 이제 받아준다 이래가지고 깨가지고 하던 그런 제사의 흔적입니다. 신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토기입니다. 그런데 신암리인들은 모두 예술가였나 봅니다. 당시에 물레도 없이 손으로 빚었을 건데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예술 작품이 됐을까? 토기를 장식하는 무늬는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게 이제 등무늬 토기 또는 윤기문 토기라는 건데 보다시피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유리를 띠를 이렇게 붙이고 이 손톱으로 삑삑삑 눌러가지고 이래 모양을 만들지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신암리 그 유적 중 출토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왜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 그 동해안 주변에 네. 그 사방에 있던 그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의 또 중요한 문화고 또 신석기 시대 전기의 그 대표적인 토기 그러니까 이 윤기문 토기고 뭐 하반기는 이제 그 젊은 토기라고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이게 굉장히 하나 이래 나오면 보물도 되고 국보도 되는데 이 여러 개의 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그 지역의 중요성을 이제 신암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고래를 잡던 사람들과 신암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모두 바로 우리 울산의 선조들입니다. 울산의 역사는 무척 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서생면 신암리를 시작으로 네. 이곳 신암리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 네. 박물관까지 왔는데요. 네. 신암리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게 이게 이제 사적 우리 국가 사적인 지정돼도 되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 1,900여 점의 이번에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발굴해 보면 많은 게 또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는 그곳을 이제 잘 보존을 해가지고 참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현장에 지어가지고 우리 전 국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었으면 합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서생면 신암리를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져온 옛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신암리 지역으로 겨울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